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. 유튜버로서 네네. 주수입, 네. 부수입 네.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요거는 뭐 제 채널에서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네, 안녕하세요. MC 이슈입니다. 오늘은요, 유튜버 한 분을 모시고 제가 좀 조언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꿈나는 커플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따식이라고 합니다. 학교 후배이기도 한데, 네. 우리 따식이가 잘 나갑니다. 아이, 뭐, 그런 건 아니고요. 네, 그냥 소소하게 걸어다닐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기어 다니고 있거든요. 아니, 저도 네. 이제 차 테슬라를 이제 모델 3, 모델 Y를 끌다 보니까 네. 좀 리뷰를 좀 해드리는 채널을 좀 하고 있는데, 네. 선배님이세요. 어떤 거 하세요? 저는 차박에 관련해서 네,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, 차박을 할 때 이제 자동차 사이즈를 재는 컨텐츠가 있는데, 그것도 하면서 이제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자동차를 잘 몰라서 차주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네, 실제 오너의 카리뷰라고 네,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실제 오너님한테 듣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네,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렇구나. 네. 개인적으로 저도 유튜버로서 잘 하고 싶은데 뭐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그렇죠. 어렵죠. 좀 걱정이 들고 이제 네. 솔직히 컨텐츠를 올리지 않은 지 한 달 됐어요. 뭔가 조회수를 좀 끌고 그렇죠. 구독자를 좀 끌고 네.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. 좀 고민이 좀 듭니다. 일단은 제가 조금 하면서 느낀 거는 없는 영상을 만들면 좀 더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남들이 하지 않는? 그렇죠. 남들이 하지 않는이라기보다는 남들이 아직 안 한. 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리뷰할 때도 누구보다 좀 빠르게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아직 영상이 없을 때 영상을 올리면 좀 더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. 네. 아, 그러니까 확실히 네. 다른 거 제가 이제 테슬라 하기 전에 네. 막 아빠 이슈도 해보고 네네. 뭐 한 끼 이슈도 해보고 네네. 여러 가지 해봤는데 거기는 진짜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. 테슬라 올렸는데 3,000회. 네.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조회수거든요. 그쵸. 그래서 아, 테슬라구나. 사람들이 테슬라 관심 많으니까 그렇죠.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차 컨텐츠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? 차 컨텐츠를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자동차를 바꿨거든요. 원래는 SM3를 타다가 카니발로 바꿨어요. 그래서 이제 또 카니발이 거의 국민차잖아요. 그렇죠. 아빠들의 또 국민차고 축제차. 네,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또 많이 보여가지고 영상을 리뷰를 좀 해봤는데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또 여기서 하나 느낀 게 비싼 거를 살 때는 검색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네, 이게 그렇죠. 예를 들어서 5천 원짜리 살 때 우리가 리뷰 보고 사진 않잖아요. 그냥 가서 사고 실패하면은 아 이건 다음부터 안 사야겠다 이런 느낌인데 자동차는 3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아 별로네 다음부터 안 사야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검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하기는 옛날에 뭐 네이버 검색해보고 블로그 보고 이런 그쵸. 게 요즘 아니고 무조건 유튜브 검색이니까 요즘은 영상 매체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. 가장 그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영상이 뭐 어떤 영상이에요? 지금 113만 회가 넘었나? 와. 네, 그 카니발 R 차량이 있어요. 3세대 카니발, 올류 카니발 전세대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차박하기가 엄청 좋아요. 왜냐하면은 시트가 탈거가 되기 때문에 공간이 엄청 잘 나온단 말이에요. 그 영상을 리뷰했는데 저도 그렇게 잘 나온지 모르겠는데 네, 100만이 넘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.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. 유튜버로서 네네. 주수입 네. 부수입 네.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요거는 뭐 제 채널에서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본업이 원래는 뭐 이벤트 MC나 뭐 레크레이션 강사 이런 일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. 직업이 바뀌었어요. 원래는 유튜버가 약간 재미로 네. 돈이 되면은 좋고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돈이 안 되면은 이제 굶어 죽습니다. 전업이 됐구나. 그렇죠. 전업이 돼가지고 제 또래 친구들 월급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도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정도 수입은 나와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진짜 뭐 생각하는 부수입으로 거. 이제 뭐 광고나 이런 것 광고 포함해서 그냥 월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또래. 네. 자 그러면 이제 유튜버 선배로서 네. 우리 MC 이슈 네. 저도 솔직히 말하면 취미로 그쵸.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좀 잘하고 싶고 네네네. 이왕하는 거 뭐 구독자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쵸. 조회수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좀 조언을 좀 마지막으로 네 일단은 뭐 혹시나 뭐 유튜버를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저는 무조건 추천을 해요. 왜냐하면 일단 영상이 남잖아요. 이게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이 시기에 이런 걸 했구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게 좀 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영상 편집을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또 영상 편집 실력도 또 늘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유튜브를 하실 때에는 뭔가 조금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김밥 천국이나 김밥 나라도 있겠지만 부산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맛있는 김밥 천국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먹진 않잖아요. 그렇죠.
그 말은 뭐냐? 김밥천국은 메뉴가 여러 가지잖아요. 딱 한 가지의 맛집. 뭔가 예를 들어서 순댓국밥이 유명하면은 지방에서도 와서 먹는단 말이에요. 네, 그런 뭔가 맛집이 돼야 된다. 하나의 주 컨텐츠가 있으면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제일 베스트죠. 저도 이제 테슬라를 선택한 이유가 제가 차는 차고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취미는 지금 캠핑인데 캠핑을 또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죠. 네. 알겠습니다. 아무튼 뭐 오늘 조언 잘 들어가지고 MC 이슈 채널 그리고 또는 유튜버를 꿈꾸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채널 홍보 좀 마지막. 캠핑에 관련 있거나 또 차박이나 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오셔가지고 구독은 이제 영상 보시고 재미있으면은 눌러주시고 재미없으면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좋은 시간 함께 가져봤습니다. MC 이슈 마시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